내가 또 한 가지 당신들이 다 아는 얘기야.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아는 사람 다 자냐? 피그말리온 효과 모르세요? 대답하기 싫은 거야 모르는 거야? 몰라? 아 신난다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요. 피그말리온 효과가 뭐냐면 피그말리온이란 조각가가 여성 조각을 만들어서 갈라테이아라는 이름을 짓지. 이름을 짓고 얘를 사랑하게 됐어. 이성으로 사랑하게 됐다는 거야. 매일 사랑한다 얘기하고 매일 난 넌 사랑해. 난 너 없으면 죽겠어. 매일 키스하고 이 조각은. 그랬더니 아프로디테 여신이 이 갈라테이한테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둘이 사랑하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으면 무조건 된다는 효과가 피그말리온 효과야. 피그말리온 효과. 이게 심하니까 안 믿어. 그래서 실존에서 실험을 해봤어. 어떻게 실험을 해봤느냐? 이렇게 그룹별로 쥐를 한 마리 시켜. 실험식 쥐를 한 마리 줘서 위로에 집어넣고 어느 쥐가 가장 빨리 나오냐 실험을 했어. 근데 지금 3조가 이겼다고 쳐. 그 3조는 이 쥐를 사랑했어. 잘 키웠다는 거야. 매일 이 치즈 주고 우유 주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키웠다는 거야. 3조는. 그 쥐가 3조의 쥐가 주인들의 그 마음을 부응하기 위해서 이겼다라는 논술을 썼어. 근데 개뿔 거기서도 안 믿었어. 그래서 이 박사가 또 한 가지를 더했지. 어떤 초등학교를 가서 자기가 가르치는 초등학교가 아니야. 초등학교를 가서 실험을 했어. 두뇌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봤어. 그래서 그 시험에서 상위팀, 하위팀을 나눴어요. 그래서 담임한테 줬어. 얘네들은 분명히 성적이 늘 것입니다. 얘네들은 분명히 그대이거나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상위팀, 하위팀을 나눠줬어. 하지만 이 아까 그 박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 박사는 그냥 무작위로 준 거야. 선생님한테. 자기는 알고 선생님한테 무작위로 줬어.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 학생들한테 기대를 하겠지. 더 신경을 썼거나 아니면 더 믿고 있었거나. 근데 희한하게도 무작위로 준 상위팀이 올랐다는 거야. 이거 실화야. 이게 두 가지다. 주의와 이건 실화. 신화가 아니야. 그럼 뭐야? 내가 마음을 먹으면 된다는 거야. 나는 이걸 강력하게 믿었어. 나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89년도에 제대해서 연극을 시작했어. 연극을 했을 때 15년간 잠잘 데가 없었어. 잠잘 곳이. 당신들은 공감을 못할 거야. 잠잘 곳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든지. 응? 그대들이 지금 이 선배가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여기서 자잖아. 이런 공감만 있었어도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연극을 했어. 이런 공간도 없었어. 연극이 끝나면 갈 데가 없어. 오로지 갈 수 있는 건 공원, 교회, 가장 좋은 난장이라 그러지. 난장가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딘 줄 알아? 이거 들으면 공감할 거야. 아, 저 녀석 진짜 잠잘 데가 없었구나. 가장 좋은 곳이 장례식장이야. 장례식장 로비에서 자나. 15년간 그리고 연극을 했어. 그럴 때 나는 끝까지 믿었지. 뭘? 피그말리온 효과를. 나는 돼.
나는 분명히 돼. 왜? 그건 입증이 된 얘기니까. 나는 야망을 가졌고 빛을 발리는 효과를 강력하게 믿으니까. 3단 논법 알지? A는 B랑 친구다. B는 C랑 친구다. 그럼 A, C랑 연락이 싸워서 친구를 해야 되냐? 그냥 친구냐? 아무튼 이런 거. A는 B, B는 C. 그러면 A는 C. 그냥 나는 되는 거야. 왜? 야망을 가졌지. 피그말리온 효과를 강력하게 믿지. 그러니까 입학할 때 혹시 느껴본 적 있는지 몰라도 그대들 난 쟤랑 친하게 될 것 같아. 친해지고 싶어. 그런데 희한하게 친해지더라.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친해진 게 아니야. 친해지려고 분명히 걔 앞에서 알짱거리기라도 하더라니까.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라니까. 피그말리온 효과를 믿고 있으면 노력을 하게 돼 있어. 노력. 내가 저 쇼윈도에 있는 저 물건을 나는 분명히 사게 될 거야 라고 마음먹으면 살라고 노력을 해요. 조금이라도 한다니까. 응? 그 반대가 있지. 피그말리온 효과 반대가 있어. 낙인 효과라고. 넌 안 돼, 이 새끼야. 아니면 난 죽어도 안 될 거야. 내가 되겠어. 그러면 죽어도 안 돼. 안 되려고 노력을 하거든. 야망을 먼저 가자. 나는 돼 라고 확신을 가져. 그러면 돼. 되더라니까. 내가 배우가 될 거라고는. 내 주변에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20대 때. 너는 죽어도 배우 안 된대. 얼굴도 못생겼지. 연기도 못하지. 백도 없지. 돈도 없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다는 거야. 하지만 난 주조연으로 됐어. 당신들은 나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나가면 사인해달라는 사람도 많고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도 많아. 분명히 나는 됐다고 자신해. 그래서 어느 순간 돼서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어. 가수가 되자. 근데 난 노래를 못하거든. 근데 어떻게 가수가 되겠어. 또 믿은 거야. 피그말리온 효과를. 난 가수가 분명히 될 거야. 되고 말 거야. 그리고 맘먹었더니 희한하게도 어떤 작곡가가 나한테 음반을 주겠다는 거야. 노래를. 그래서 지금 2집 가수입니다. 야, 앉아있는 사람 박수 한번 쳐. 땡큐. 열심히 하겠습니다. 2집 가수야. 술 한잔 따라주세요. 그리고 홀인원이라는 노래가 있어. 홀인원이라는 노래는 내가 작사 작곡까지 했어. 음대를 나오지 않고 음악을 배우지 않았는데 작사 작곡까지 했어. 이게 다 나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더 꿈을 꿨어. 감독이 되자. 영화감독이 되자. 그리고 믿었지. 믿으니까 노력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어떤 제작자가 나한테 영화 찍자 그러더라. 그래서 찍었어. 지금 후반 작업 중이야. 야, 여기서 이쯤에서 자는 사람도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냐? 땡큐, 땡큐. 내년 초에 나올 거야. 그리고 마지막 꿈을 꾸고 있어, 지금. 유튜버가 되고 싶어. 시작을 했어. 유튜브를 관심을 갖게 된 건 작년부터야. 그래서 작년부터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젠 꿈을 꿨어. 유튜버가 되고 싶어. 유튜브로 돈 벌어서 부리로 도끼나. 그래 좋아. 지금 질린다. 학교 발전기구를 놓거나. 전액은 아니고 나도 써야지. 나도 사실은 나도 힘들어. 나 좀 쓰고 나는 거.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
그렇지. 여기 지금 대충 보니까 알았지? 단형 TV야.